왔다 왔다. 있어. 민정대도 되겠는데. 끌림 많다 여기. 지해보는 애들 양이 끝났어? 응. 저쪽에서 바꿔야 되겠다. 아 이거 진짜 몰라. 저쪽에는 안 터지니까 저 아저씨는 저쪽에 있는 거야. 왔다 왔다. 이거 잡고 어? 자 가도 자라고 하던 오. 맞지? 턱턱 당기지? 귀여워라. 몸, 몸을, 몸을 조심. 짜진다 말이야. 왜 이렇게 나가서 어떤 나죠? 그 안 놓는다. 오빠 빼야 된다. 또 잘라야 되겠다. 해야 돼. 뭐 간혹 하나도 있겠지만 그냥 촉 당기더라 이가. 응, 당겼어. 사이즈 너무 작아서 한 두세 마리만 잡아보고 요런 거 나오면 그만 잡을게. 너무 작은 거. 나가야 나가야. 맞다. 오, 바로. 야, 보다 좀 클 것 같은데.
대체서 엄청 많네 여기. 야는 괜찮지? 가보죠. 바구니 넣어갈까? 가져올까? 가져와. 먼저 작아서 바로 놔두겠습니다. 커 보였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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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조심해. 아이고야. 우리 잘 잡네. 어째? 우리. 야들이 활성도가 좋네. 네, 오늘 잠깐 이제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는데 지금 갑오징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했던 곳은 이제 마산에 있는 실악 방파리 근처에 있는 흥착 현장인데 주변에 다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남해 창선이나 여수쪽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포인트 구해받지 마시고 뭐 낚시하러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사이즈가 많이 작거든요. 사이즈가 아까 보셨겠지만 뭐 남자 사이즈 계란보다 조금 더 큰. 아 그래, 그거밖에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한 해 살이기 때문에 또 잡아오고 이런 거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뭐 애들 금방 자라거든요. 보름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저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워킹 갑이 이런 것들은 보름 정도 있다가 저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은 이제 손씨가 너무 좋아해서 손씨 혼자 단독 카메라를 켜고 예, 갑오징어 탐사 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. 손맛 봤다.